Good morning, Bitcoin. 9월 3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월요일 밤 11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양해 말씀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내일 아침 새벽 일찍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가는 관계로 오늘은 조금 일찍 방송 녹화를 하게 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일단 주요 뉴스들 현 시각 기준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들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전해드렸던 새벽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들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5.9%의 다소 짙은 녹색 연출 중입니다. 바이낸스 통해서 살펴본 비트코인 가격은 3.13% 오르면서 현 시각 아직 만 달러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요. 9,864달러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일단 오늘 9월 2일 들어서는 상승 흐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붙으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가총액 확인해 보시면 시가총액 현재 2,549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9.5%입니다.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2위의 메이커 1.23% 조정받고 있고요. 그 밖에 상위권에서 큰 조정 나오는 종목들 없는 상황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소 동향 살펴보시면 네, BKEX, 바이낸스 비트포렉스가 1, 2, 3위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일제히 거래소들도 거래량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 현재 순위 빗썸 글로벌이 45위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업비트는 52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기준으로는 66% 거래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일제히 암호화폐들 강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까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모네로, 이더리움 클래식 등도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제트캐시는요, 46%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의 가격 흐름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1200만 원대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1.72% 강세, 20만원 정도 오르면서 1198만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1.38%, 엔진코인 11%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셔도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가시면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각의 주요 뉴스들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미국은 현지 시간 9월 2일이 노동절입니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1일, 낮 1시 1분 기준으로 미국의 15% 추가 관세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이 대상인데요. 1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5조 원어치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게 됐는데 옷이나 신발, 기저귀까지 상당수 소비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기계류나 부품 등 중간재 등을 위주로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번에 소비재까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또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뭐 이런 안전자산 성격의 비트코인의 수요가 몰리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은 꽤 전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뉴스는 전해드리지 않겠지만요. 어쨌든 미국산, 중국산 관세 부과에 대해서 좀 글로벌 증시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자, 우연인지, 아니면 뭐 필연인지 그것은 좀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벡트 뉴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벡트가 승인이 되고 23일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게 되는데 벡트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옵션 거래소나 CME의 선물 상품과 벡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여러 번 짚어드렸다시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해당 제품을 거래하는 고객이 달러 대신 결제할 때 실제 비트코인을 계좌로 받는다는 의미여서 의미가 더 큽니다. 이는 비트코인 유동성의 직접적인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장은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왔지만 그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9,000달러와 11,000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보통 다음 행보로 크고 폭발적인 행보가 온다라는 예측이고요. 또 그림을 보시면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화답을 했거든요. 자, 이번 벡트에는 또 어떤 의미를 담을지도 주목이 그렇기 때문에 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은 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해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는 지적인데요. 채굴자들과 채굴업계가 내년 5월 반감기에 앞서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올 들어 이 해시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지지선으로는 현재 9,100달러 선이 꼽히고 있는데요. 또 추세의 반전을 확인하기 위한 가격은 9,900달러 돌파가 동시에 꼽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건전성 그리고 기관 투자에 대한 관심, 접근성 증가와 함께 벡트를 통해서든 CME 거래소를 통해서든 혹은 OTC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서든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확장성 문제가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캐피털이죠.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미국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전투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당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는 것이 이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이 투자 회사의 주된 목적은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베팅에 대한 결과를 좀 더 빨리 내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난 5월에 재무부와 워싱턴의 규제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마르크 안드레스는 암호화폐 산업의 현 주소를 인터넷 초기 단계에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일 규제만 조금 완화된다면 암호화폐는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을 포함한 인터넷의 가장 큰 과제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재무부 측에서도 글로벌 자금 세탁 우려를 다시 한번 밝히는 등 입장이 누그러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도요. ICO 시장을 사실상 잠식하는 강력한 규제 툴들을 가지고 있죠. 안드레센 호로위츠와 같은 투자회사들은 그들이 투자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듀크대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센터를 맡고 있는 리 라이너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호의적인 규제를 위해서 비공개적인 이런 초대까지 해가면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기 드물고 놀랄만한 인상을 준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안드레센 호로위츠는 암호화폐 산업과 금융당국들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 규제당국의 명확성 부족이 그 분야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9월 2일자로요.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선물거래 플랫폼의 독립형 버전 두 가지를 만들었고 사용자 경쟁을 통해 최종 옵션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테스트 기간 동안 투표를 하게 되고요. 결국 채택되는 플랫폼에 베팅한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코인을 비롯해서 또 수수료 인하까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 진입을 신호로 삼으면서 바이낸스도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자체적인 선물 상품에 대한 고려를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자, 이 발표는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의 기관거래 플랫폼이죠. 벡트가 선물거래 상품에 대한 자금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알려진 지 며칠 전에 또 나온 겁니다. 자, 벡트가 곧 선물거래 상품에 대한 자금을 받기 시작하죠. 그 며칠 전에 나왔다는 의미인데 기존 선물거래 활동이 과거 암호화폐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새 시장 플레이어들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자본 통제를 다시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시민과 기업들이 외화를 구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인데요. 1일자로 현지 시간 1일자로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페소가 미국 달러화 등 주요 법정 통화에 대해서 손실을 입으면서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나라인데 거래소에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거든요. 자, 월 만 달러를 초과하는 달러를 매입하거나 환전하는 것은 예금 보유자 보호와 환율 안정을 위해 제한한다라고 발표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통제할 수 없는 국경을 넘는 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CME 거래소에서 9월 비트코인 선물 현재 4.68% 오르면서 103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격 전해드렸습니다. 3%대로 오르고 있는 암호화폐 현물 가격 그리고 만 달러를 넘긴 CME 선물 가격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저희는 보다 다양한 소식으로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래 제가 아침 방송 때 송희원 캐스터가 전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스케줄에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진행하고 부산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또 다른 진행자 송희원 캐스터와 함께 암호화폐 소식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